전투민족 코리아님께서 올려주신 사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1년도 12월 군번 현역 군인이에요. 이 글은 옛날에 비해서 요즘 훈련소 분위기가 어떤지, 앞으로 입영하실 장정 여러분의 입영하게 될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입소 1일차부터 수료 후 전입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소나기를 작성했으며 이에 기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가 그 약간 그 옛날 우리 수양록?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선 입소 후 2주차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진행합니다. 격리 기간 동안 일정한 텀을 두고 두 번의 PCR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생활관에서 해결하며 아침 점호도 실내 점호로 진행합니다. 개꿀이잖아! 생활관 건물 외부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매 식사마다 식판에 비닐을 끼고 기다리는 조교들이 쪼로로 밥통과 반찬을 들고 와서 배식을 해주죠. 비닐을 끼기 때문에 설거지할 필요가 전혀 없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짬통이 들어오는데 짬통에 짬을 다 버리면 조교들이 다시 다 가져갑니다. 물은 생활관의 생수 50ml 30개들이 묶음이 한 50개 정도? 그걸 쌓아두고 먹습니다. 교육, 훈련이 1도 없는 말 그대로 격리이다 보니 뭐 여러가지 검사나 면담 등 일정이 없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류 정리하고 실내 점호하고 아침밥 오기 전까지 다시 잡니다. 그러다가 조교들이 노크하고 밥통... 조교들이 노크를 하고 밥통을 들고 들어? 노크를 한다고? 노크를 하고 밥통을 끌고 들어오면 생활관에 훈련병들이 누워있다가 일제히 윗몸일을 키게 하는 장관을 보죠. 아침 식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도착할 때까지 다시 잡니다. 점심이 도착하면 다시 윗몸일을 키시라고요. 짬까지 다 버리고 짬통을 문 밖으로 빼고 나면 다시 누워서 잡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이미 많이 잤기 때문에 모여서 노가리를 까다가 청소하고 다시 자죠. 그렇게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진행합니다. 불침번 또한 격리 기간에는 1시간씩 교대로 활동복에 슬리퍼 신고 생활관 안에서 1시간씩 서는데 취침등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서는 친구들도 있고 침상에 앉아서 졸기도 하고 대놓고 누워 자는 친구들도 있죠. 다른 동기들은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정신병 걸릴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분대장 조교들은 제가 있었던 중대의 경우 조교 알바생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서비스직 직원 마냥 훈련병들 여기로 모여보세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환자 있으십니까 등 반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제대로 얼차려 받아본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어떤 훈련병이 손을 들고 저기요, 아 옷 사이즈가 너무 큰데요,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에 화내지 않고 존댓말 써가며 훈련병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는 모습 딱하게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이거 맞아? 빨래도 생활관마다 더플백 하나씩 넣어주면서 저희가 빨래거리를 넣어 문밖에 가져다 놓으면 분대장들이 세탁 추진을 해서 세탁을 건조 후 다시 가져다 줬습니다. 2주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외부활동이 진행되고 밥도 취사장에서 먹죠. 아침 점호, 교육, 훈련 모두 외부에서 진행하고 PX와 전화 사용을 하게 해줍니다. 근데 저희 기수는 밖에 날이 춥다며 5주 동안 연병장 야외 점호를 5번밖에 안 했고 구보를 3번밖에 뛰지 않아서 개꿀을 빨았죠. 주말은 종교 행사를 제외하고 하루 종일 잠자거나 놀고 격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축구나 체육 활동 같은 외부 활동은 제한됩니다. 이렇게 남은 3주를 교육과 훈련으로 보내고 각자 운명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전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 훈련소에 먹는 게 제일 힘들다, 잘 버텨라 하시는 분들 있는데 먹는 거? 오히려 부담스럽게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부식이 나오는데요. 이때까지 받았던 부식,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봉봉 음료수, 가라 만든 배, 오렌지 주스, 포카리 스웨트, 청포도 에이드, 환타 오렌지, 자가비, 몽쉘 딸기맛 6개의 한 박스, 이클립스 한 통, 허쉬 케이크 한 박스, 쿠크다스 한 박스, 초코아임 한 박스, 초코맛 조각 케이크, 에그타르트, 귤, 고구마, 신라면 작은 거, 신라면 두부김치 큰 거, 육개장 작은 거, 튀김 우동 큰 거, 김치 사발면 작은 거, 마일드 참치, 맛다시 고추맛, 드립 커피 6개의 한 통 등등등등등등등 위에 적은 것들을 하루에 랜덤으로 하나씩 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먹기 싫은데 자꾸 먹이더라고요. 각 생활관 한 병 나와서 부식 가져가라고 방송 나오면 한숨 쉬게 되고 분대장 조교에게 안 가져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는 1화로는 이걸 한 박스씩 나눠줬는데요. 생활관에 14명에서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한 명한테 14박스 전부 짬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짬 맞은 친구는 박스를 하나하나 뜯어가며 80개의 낱개를 건물대에 다 쑤셔박아서 복원하더니 전입날까지 다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훈련은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화생방 세월수류탄 빼고는 다 했습니다.
물론 방독면 착용 교육, 모형 수류탄 훈련을 했습니다만 각계 전투는 저희 기수는 특별히 날이 춥고 땅이 얼어서 애들 다친다고 인조 잔디구장에서 진행해서 애들 약진 앞으로 하면서 슬라이딩하고 다이빙하고 개꿀잼이었어요. 자대 배치 후 신교대 갔다 온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은 산 뛰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12월 군번이라 춥고 힘들 줄 알았는데 더울 정도로 껴입도록 시켜서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게 뭐 나오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다만 휴대폰 사용을 못하고 담배를 못 핀다는 조금 그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저는 훈련소 생활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도 금방 갔고요.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지금은 주변에서 자대가 어디냐라고 물을 때 땅 땡땡 사단이라고 하면 와 이 자식 개꿀빠네라고 하는 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아직 현타오고 하기 싫은 마음도 크지만 전선을 간다 푸른 소나무 박효신 형님의 나를 넘는다는 들으면서 사기 충전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저를 지켜준 전열자 선배들을 이제는 내가 그 빚을 갖고 내가 지킬 차례라 생각하며 점차 군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고 열심히 군생활해 보려고 합니다. 전역하신 군필자님 같이 나를 지키는 현역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 할 때 보고형 유튜브 보면서 항상 힘내고 있습니다. 개보고 화이팅! 그리고 저희 기수는 약간 특이하게 훈련서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는데 나중에 전역하게 되면 불침번 서다가 훈련병 타령한 썰, 패급 훈련병의 기도 썰, 한계 연대 전군 가라군장 행군 썰, 생활관대 생활관 패싸움 난 썰, 불가능은 없다 의무대에 비치된 잡지 세배운 훈련병 썰, 장님들의 기록 사격, 훈련소에서 담배 핀 훈련병, 자대전임 1주차의 혹한기한 썰 등 앞으로 추가될 이야기들과 함께 나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성하고 전투민족 코리아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다들 자기 본인들 군생활 생각하면은 진짜야 이게 뭐냐 요즘 말로 야랄 났네 야랄 났어 막 이럴 수 있는데 솔직히 한번 더 생각하잖아요? 그냥 군대 간 것 자체가 그지같아. 군대 가서 1년 반 2년 동안 군생활 하면서 뺑이 칠 거 생각하면 훈련소에서 2주 꿀반 거?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뭐 훈련 있는 대로 다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압축 훈련 받은 거 같은데 압축해서 뭐 저렇게 해도 자대 가서 어차피 병기본 훈련 또 계속 하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어차피 또 다 부대 가서 또 채워져요. 선임들한테 좀 갈굼당하면서 이렇게 기구 뭐 던지고 이러다 보면 또 차고 그래요. 군대는 자대부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군인들 뭐 과자 겁나 나오네 나도 못 먹는 뭐 타르트를 먹네 뭐하네 누가 안 사먹는 거잖아. 아니 뭐 네가 일을 안 해서 돈이 없어서 타르트를 사먹을 돈이 없던지 쟤네 저렇게 일하고서 한 달에 얼마 받는다 24시간 묶여있는데 밤에도 일어나고 그러면 본인도 집에서 밤에 뭐 불침번 쓰면서 집을 한 번씩 지키고 밖에 나가서 동초도 한번 쓸고 그러면서 다니든가 아파트 앞에 동네 앞에 쓸고 다니든가 그러면 안 하잖아. 그런 거 안 하면서 왜 자기는 뭐 못 먹는다 뭐 한다 그런 얘기 왜 해. 쟤네 저거 꿀 빠는 거 같아. 저거 꿀 빠는 게 아니라니까? 지옥이야. 지옥에서 계속 단 거 먹이는 거야. 지옥에서. 약간 이런 거예요. 정신병원 같은 데서 계속 맛있는 밥 주는 거야. 못 튀어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격리대에 있는 친구들, 휴가 갔다 온 친구들, 격리자들 밥 어떻게 나오는지 막 엄청 찍어가지고 뭐 국방부 그 저 뭐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뉴스에도 뜨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죠. 단무지 세 개에 뭐 김치국 하나 들어있고 막 밥 들어있고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거의 80-90%가 그렇게 먹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 때 그냥 뭐 똥국 이러면 다 알아듣지 뭐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뜨끈한 국물이니까 그냥 그 술술술술 먹었지. 김 나오면 뭐 그날 뭐 뛰어가서 밥 먹지. 김 나오면 그 군인들 불쌍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인들의 처우가 계속 개선돼야 된다는 거고 월급도 올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군대를 아까 안 갔다 오고 군대의 군자도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겪고 우리가 겪지 못한 거를 만약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거를 핀트 잡아서 뭐라고 한다고 해봐봐. 그거 갖고서 에이 별거 아니네 막 이래봐봐. 본인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기분 나쁘겠죠? 사회생활이에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사회에 녹아들 수가 없어.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면 외톨이가 정신 차리고 있어.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봐